감사합니다. 되도록 빨리 읽겠습니다. 서울 우리 예술가곡협회는 2014년 9월 9일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총 22회의 서울 예술가곡제와 7회의 발빛음악회, 그리고 대규모 야외 무대인 청소년음악회, 해외 공연 및 군사령부와 사단급 군 방문을 통한 국군 장병 위문음악회 등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하여 연인은 6만 명 정도의 관객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백인음악회를 열어 2주간에 걸쳐 가곡 연주가와 애호가들이 릴레이 축제로 승화시켰고, 9월에는 세종 MC어플 무대로 초월아 달빛 그린 사랑이라는 가곡과 무용곡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의 실험적인 무대를 성공적으로 진수시켜 가곡음악회를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 상용한 좋은 평가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협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10일 실시한 사단법인 창립총회 이후 2019년 6월 1일에는 정식 법인 등가를 하였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의 서울예술가곡협회는 현재 120분의 연주이사와 3,000명의 카페 회원, 그리고 21분의 각 분야 운영위원장 등이 K-클래식의 세계화와 가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뛰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 가곡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의 가곡을 세계의 가곡으로 발전시킬 꾸준을 육성하는 등 연주가와 창작가, 관객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창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며칠 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된 초대 가곡 장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습니다. 가곡 장학생 제도를 이뤄한 우리의 노력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가곡의 계승과 빛나는 발전을 짊어질 미래의 스타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 선발되고 오신 네 분은 사실 지난 수개월 동안 월간지 모집 광고, 각 대학을 통해 추천 및 지원을 받았고, 서류 전형을 거쳐서 12월 2일에 최종 오디션을 거쳐 수준 높은 경쟁을 통해 엄선된 학생들이며, 사실 대부분이 각종 콩쿠르를 휩쓸고 있는 우승자로서 이미 학생 스타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가곡을 너무나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가곡의 세계 무대에 못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